유튜버 피키마마입니다. 이곳은요,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해본 따뜻한 강서인데요.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커피 한 잔, 장애인 바리스타 1일 카페에 왔습니다. 이 장애인 센터를 알게 돼서 제 인생의 지금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. 한편으로는 더 빨리 알았으면 제 인생이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고요. 나이가 많다고 몸에 신체적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다. 도전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어떤 온도로? 아, 저 그럼 커넥트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차가운 거랑 뜨거운 거 중에 어떤 거? 아이스. 아이스고요. 네. 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. 저는 내벽면 6급이에요. 네. 그래서 다리를 좀 절고 하는데 솔직히 이 분야에는 인지상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. 저같이 나이도 많고 저 이래봬도 50 넘었거든요. 어, 진짜요? 너무 젊어 보이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저 같은 신체장애랑 나이가 많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좀 알게 해주고 싶어요. 너무 멋있으세요. 감사합니다. 근데 노력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. 맞아요. 공감합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말씀하셨죠? 네. 됐습니다. 네. 전 진하게 먹는 게 좋아요. 진하게요? 네. 어, 커피를 진짜 드실 줄 아시는 분인데요. 그러면 잘 만들었는지 좀 떨리네요. 맛이 있을 때. 맛있을 것 같아요. 봐야 손 떨잖아요. 크레마가 너무 좋네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아이스 드실까요? 네. 장애인이 날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. 4월 20일은요, 이 장애인의 날인데요.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로 하고,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용기 많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이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커피를 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. 장애는 누가 그러더라고요. 조금 불편할 뿐이지 기다려주시면 다 합니다. 그러니 좀 비장애인 분들이 기다려주시면 장애인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화이팅 하세요. 화이팅 하세요. 네, 김미나 바리스타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다르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어떨까요? 장애인이라도 다르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기다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바리스타님의 굉장히 달콤한 커피 한 잔, 따뜻한 마음 가지고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어떠신가요? 장애인 하면 어떤 것이 잘 못할 거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배우고 그리고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바리스타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.
여러분들도 저처럼 바리스타님의 따뜻한 마음 잘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. 커피도 정말 맛있었고요. 오늘 소중한 경험하고 갑니다. 지금까지 피키마마였습니다. 엄마가 행복한 그날까지 피키마마 갔어?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.